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 로마서 15장 17절 19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가만히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의 구원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Donskoy 호는 러일 전쟁 당시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1급 철갑 순양함의 이름입니다. 침몰 당시 배 안에 수많은 금화와 금괴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발굴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어요. 1916년 일본이 최초로 인양 사업을 시도한 이래 도진 실험이나 동화건설 등도 참여했고, 2018년 7월 신일그룹이 인양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돈스코이 호라는 명칭은 모스크바 대공궁의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의 이름에서 유래됐어요. 드미트리 돈스코이 호는 1883년 진수되어 러일 전쟁 당시 쓰시마 해전에 참전했습니다. 1905년 울릉도 앞바다 70km에서 포위되었는데 일본에게 배를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한 함장은 배수판을 열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고, 생존자들은 울릉도에 상륙해서 일본군에게 항복했습니다. 러시아 항대는 금화와 금괴 골동품을 배에 싣고 다니며 전 세계에서 보급을 받았고, 장병들의 임금도 금화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양 사업을 추진해 온 사람들은 배 안에 지금의 가치로 150조 원으로 추정되는 금화와 금괴가 남아있을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2018년 7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의 인양 사업을 추진하면서 침몰 위치를 확인하고 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소유권 등기와 본체 인양을 진행하였다고 밝혔으나,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매장물 발굴 승인 신청은 서류 미비로 접수가 거부되었고, 신일그룹에서 근거로 제시한 1932년 뉴욕타임스 기사는 왜곡 보도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들의 말에 속여 재산을 탈탈 털렸음 물론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면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이른바 1992년에 발생한 다미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입니다. 다미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이장림 목사 등이 1992년 10월 28일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즉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을 주장하여 기독교계 파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막상 10월 28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10월을 신봉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10월 28일이라는 글자의 구름 환상을 보았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처럼 모여서 밤새도록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휴거를 준비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 남편도, 가정도, 직장도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마침내 10월 28일 휴거를 확신하던 그들은 집회 장소에 들어가면서 밖에서 구경하는 무리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며 인사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10월 28일 자정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그의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당신도 천국에 들어가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내교에서는 돈스코이 호 사기 사건이나 다미선교의 휴거 해프닝 같은 이 땅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얘기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믿음이나 구원 혹은 성령 내주의를 증명할 생각도 없으며 증명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자기 확신으로 덮어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면 심판대 앞에서 가야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때는 자기 자신이 확신하는 믿음이 가짜라고 밝혀진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그대로 지옥에 던져지게 되겠죠. 이처럼 자신들이 이 땅에서 증명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땅에서 증명하지 못하는 기이하고 위험천만한 믿음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이 구절은 너무도 유명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확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시니스테신이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그냥 보여주다 라는 데몬스트레이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증명하다 라는 프로브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죠. 영어 성경에는 프로브라고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는 증명이라는 말에다가 확신하다는 뜻을 덧붙여서 확신이라는 말을 번역했죠.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말로써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끔찍한 처형장에 등을 떠밀어 넣은 것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혹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5절 7절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사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묵묵히 형벌을 달게 받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만 증명하셨나요? 사도들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사역을 증명하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행하여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의식을 거행하고 신앙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것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죠. 말하자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난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의 위인들은 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과 요셉, 다윗과 사무엘, 다니엘은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사도들과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초대교회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믿음, 구원, 성령의 내주와 같은 신앙의 핵심 요소들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고 다 그쳐요. 믿어. 그래요. 그래서 성경 지식을 머리에 쌓아두거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교리를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자신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소유자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구원을, 자신 안에 성령의 내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 기가 막히지 않아. 왜 성경하고 제 딴판이죠? 성령께서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이 바로 미혹이다. 그랬어. 미혹이 뭔지 알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맞기도 하고, 오늘 또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것도 맞기도 해. 그죠? 아니야? 거기서도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이게 믿는 거잖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 저도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이게 믿는 거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미혹이에요. 아니면 확실하게 분별하겠지. 어디가 가짜인지. 신목사가 가짜네. 얼굴만 잘생겼지 말하는 건 가짜네. 딱 알든가. 우리네 교회가 가짜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잖아. 가짜인 게. 그죠?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기도 하고, 저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기도 하고.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는 기존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진짜라고 믿고 왔잖아. 그걸 의심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평생 해왔지. 그런데 오늘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명이 필요해야 돼? 증명서를 떼야 돼? 증명서를 떼야 된대. 많이 들어봤죠? 회사에 취직하려면 뭐가 필요해? 졸업증명서. 나 대학 졸업했어요. 내 얼굴을 봐요. 졸업했겠나 안 했겠나? 그래, 네 얼굴 보니까 진짜 같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죠. 증명서를 떼와, 증명서를. 아니요? 경력증명서. 나 이런 회사도 다녔고 저런 회사도 다녔어요. 거기서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상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제 얼굴을 봐요. 내가 거짓말하게 생겼나? 그렇다고 그래, 네 얼굴을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인사 담당자 없습니다. 증명서를 떼와야지. 증명서. 아니야? 아니, 세상에서는 전부 증명서를 떼오라. 증명해 보여라. 네가 하는 말이 진짜인 증명해 보여라 그러죠? 근데 교회에서는 증명 따위는 필요 없다. 네가 믿는 게 진짜다. 너 믿잖아. 안 믿어? 너 믿으니까 교회 왔잖아. 증명서가 뭐가 필요해?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렇게 알았다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아주 패닉 빠진다니까. 신목사 설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돼. 머리 아주 지나. 뚜껑 열려. 그러겠지. 여러분 아니고.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의 증명을 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이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이죠. 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 행위에 동의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고 선포하며 주일 성수와 교회 수요구 하는 각종 희생적인 신앙 행위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 아, 네가 교회에 나오고 있잖아. 11조 내고 있잖아. 교회 봉사하고 있잖아. 믿음 없으면 하겠어? 그렇다 하죠. 문제는 그게 성경에 없다는 거야. 그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그게 믿음의 증거다. 그것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증명서를 어디서 떼요? 대학교 증명서를 어디서 떼요? 대학교 가서 뛰어야지. 동사무소에 뛰는 게 아니잖아. 동사무소 가서, 아, 나 대학교에서 뛰러 왔어요. 나 졸업증 뛰러 왔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 그래? 혹시 정신병원? 그러겠지? 어, 이거 아니야, 이거? 그러지 않아요? 믿음의 증명을 어디서 해야 돼? 목사가 얘기해 주나?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성경에서 증명해 줘야 되지 않은가? 아니야?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에게 믿음이 기적이 하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머리 쥐난다. 믿음의 재판관인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 믿음이란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경에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떠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야 돼.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여러분 능력으로 원수 사랑하겠어? 맞겠죠? 지식과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에요. 지혜. 많이 들어봤죠? 원래 지혜는 여자 이름 지우라고, 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 김지혜, 박지혜, 신지혜, 최지혜는 얘기 안 할게. 그 지혜는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명사죠. 지혜의 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얘기해요. 내가 똑똑하다고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나는 사랑이 많은 편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쌍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데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백날 떠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성과 불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기해 주셔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죠.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사랑을 입고 있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다 했지. 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의 보전에 의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 인정해 주셨잖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벌써 병 나섰겠지. 근데 내가 믿어요. 나 믿음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왔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아닌데 그건 내가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단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증명서를 떼어라. 하나님한테 가서 증명서 떼가지고 와라.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린애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런 기적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 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거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 당시에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없어도 돼. 이 시대에는 일반 은총으로 기적 따위란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자기들이 없으니까. 봐, 수많은 교인들이 다 그럼 지옥 간다는 거야? 수많은 목사들이 다 지옥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우리를 교회 불러주셨는데 잘 지옥 보내려고? 아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오, 맞아. 그렇지. 내가 잠시 미혹당했구나. 신목사, 아유, 씨. 이단 비스무리하게 생겼어. 내가, 아우, 잠시, 와, 이러면 안 돼. 절대로 신목사 설교 들으면 안 돼. 그런 걸로 종결하지. 두 번째, 구원의 증명.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이죠. 구원 받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의 지상 목표이자 소원하는 바이죠. 그래서 평생 교회에 나가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을 절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쫀득쫀득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쫀득쫀득하게.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설 은혜 받았어. 목소리도 안 나오네. 나는 목소리부터 고쳐야 돼. 은혜 받을 목소리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래도 말이 낮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마누라가. 옛날에 방송할 때 들어보면 지금이 훨 낫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셔요. 옛날에 CBS에서 방송하는데 그 방송이 라디오가 텔레비전이 같이 나오는 방송이었어요. 그 녹화를 다 끝냈는데 라디오 PD가 내 방송 못 틀어주겠다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 술 먹은 사람 술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아, 뭐, 그래서 뭐 고민이 된다고 텔레비전 PD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텔레비전 보면서, 아니, 비주얼로 보면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비주얼 없이 얘기만 들으면 영락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고민했는데 어차피 뭐 찍었으니까 나와야지 뭐. 그래서 나갔는데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났어요. 뭐 실제로 뭐 그런 일이 뭐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아침에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했는데 아침에 술 먹고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 바꾼더라고. 그게 옛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화성리에 왔는데 우리 이장이 아, 저 목사는 술 먹고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아, 술 먹는 걸 지가 봤나?
아, 물론 아침에 와가지고 막 따져 묻고 막 저, 어? 시청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어머, 어?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막 정신없이 나갔으니 목소리가 내가 이랬겠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 목소리가 술 취한 목소리네? 그러면서 얘기했다 하더라고. 여기 뭐, 이 신목사는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막, 아, 사람, 어떻게 저런 게 다 목사가 됐나? 아씨. 딴 동네로 가니까 기분이 싹 싸해졌네.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해 보여야지, 증명을. 어? 말로만 막 덕담과 격려와 위로와 확신을 주고 막 성경이 있잖아. 막 자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성경이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는 거 이단들이 전형적인 수법 아니야? 어? 여호와의 증인 빨간 줄로 쫙쫙 걸어가면서 봐. 바울도 자기가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단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야. 오, 성경이 있네. 진짠가 봐. 그죠? 14만 4천 명만 공부한다 했잖아. 성경이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모든 교인들이 14만 4천 명이 아니잖아. 14억이 넘잖아. 말도 안 돼. 오, 성경이 있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도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어가지 엄청 오래됐어. 요즘은 그런 얘기하기 어려울 거야, 지금. 한때 그랬다, 그거지. 어쨌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배의식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위, 생각과 성품을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들이 만든 종교적인 예배의식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제도일 뿐입니다. 그 안에 알맹이가 빠져있다면 그건 가짜지. 종교의식일 뿐이야. 알맹이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중요한 게 알맹이가 있냐 없냐지. 거기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야?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예배식에 참석하면 모를까. 평소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예배식에 참석했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착각이지.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들어간 조건이 육체인 사람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콕 집어서 얘기하시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바람처럼 자의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자신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바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또 읽어드릴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 6장 12절이죠. 이 구절은 이 계시록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사도에게 나타나 초대교회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의 일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당수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잃어버렸으며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긴 악한 양과 싸워 이기는 자들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럼 이 말씀이 그 초대교회에 대한 한 얘기겠어요? 우리 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책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했다고 어디 써있어? 성경책 전체가 우리 한민족, 특히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교인들한테 얘기한다고 어디 써 있어? 아니잖아. 성경책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한테 얘기한 거죠. 당시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 얘기는 이 저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만 하니까 우리는 아니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령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미혹이다. 아,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맞다니까. 저도 지금 성경 말씀을 줄줄이 대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미혹이지. 분별하시라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초대교회 교인들,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이죠. 번역을 씨름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말의 헬라의 뜻은 레슬링하는 레슬이라는 뜻이에요. 싸우다라, 겨루다라 이런 뜻. 싸우다라는 뜻이지. 누구하고 하는 거야?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이고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워 이겨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악한 영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 교회에서 봤어요? 봤냐고. 우리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해. 듣기 싫어. 아, 이미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웬 죄야, 기분 나쁘게. 그래서 이제 장로 시켜가지고 아, 그 목사님 그 설교 요즘 짜증나니까 그 설교 하지 말라 그래요. 얘기하지. 그러면 장로들이 이제 목사님 할 얘기 있어요 하면서 아, 요즘 황금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 그런 거 좀 하셔야지. 왜 이 시대에 무슨 죄야 지금. 그렇게 목사한테 얘기하죠. 그러면서 아, 이 목사 잘못 뽑았나 봐 이러면서 문 닫고 나가. 그러면 그 목사 어떻게 되겠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절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볼 수가 없어. 또 귀신 얘기. 귀신 얘기만 하면 막 열 받지 이제. 아씨, 귀신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자 그래.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마. 그래도 계속하면 쫓아내. 아, 오늘 제 연기가 좀 실감 납니다. 목소리가 안 받쳐주니까 몸으로 좀 떼어지는 중이에요. 아, 제가 오늘 아주 심각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도 망가지면서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어. 왜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못하게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무서우니까. 자신들이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귀신과 싸워 이길 능력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하면 두려우니까. 그래서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도 몰라. 네, 다 지옥 가겠죠.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승리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 정결함을 입지하는 사람들은 죄다 지옥행이라 그랬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평안함과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천국 가겠어? 아니라고? 영적 기도했다고? 주일 성사하고 있다고? 아, 글쎄, 그게 성경이 없다니까? 성경이 없어요, 문제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어쨌든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고 계셔야 천국에 갑니다. 아니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죠. 성경님께서 그랬어요. 성경에서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그냥 심심해서 한 말이 있겠냐? 그랬어요. 성경에서 한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겠냐? 그죠? 왜 교수님한테 그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도 그 얘기 아니에요? 야, 고속도로 사망 표지판 세운 게, 아, 고속도로 아니야. 물에다가 사망 표지판 세워가지고, 여기에 수영하다가 잘못하면 빠져 죽는다고 돼 있는데, 30cm짜리 깊이에 물에다가 사망 표지판 붙여놓겠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심심해서 붙여놓겠냐? 진짜로 빠져 죽으니까 붙여놓았지. 성경에 이렇게 경고한 게 심심해서 경고했겠냐? 진짜 지옥 가니까 얘기한 거지. 아니겠어요? 벌써 물 한 컵을 다 먹었네. 이게 끝날 때쯤 물 한 컵을 다 먹어야 되는 건데. 오늘 제가 목이 좀 마르네. 너무 마르다. 어디 들어보지 않았어요? 세 번째, 성령 내재 증명을 살펴봅시다. 어린이 교회는 영적 기도를 마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자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준비 없이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이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면, 아 참, 그 믿음이 없네, 김집사. 그러면서 돌멩이가 날아 들어오죠.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옥으로 던져진 영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영적기도를 하고 나서 주일 성수와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구원 얻은 믿음을 기정사실하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뒤집고 있다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친 구원론과 성령론을 자기 발등 찍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 계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아, 그래도 계셔. 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성령이 주무시고 계시나 봐. 깨워야 돼, 성령을. 들어봤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지 않았나? 근데 갑자기 치매 걸리셨나? 왜 졸지? 왜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뒤집고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돼? 내 찬양 집회 가서 드럼 치고 막 키보드 치고 막 콘서트장이지만 거기서 막 마이크 스피커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면 찬송도 일반 찬송 아니죠. 복음성가 아주 곡조가 빠르고 변화가 심하고 막 이런 것들 막 하면 어떤 그거 부르면 어떻게 돼? 에 감정이 올라오지 이제. 와 느낌. 와 느껴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네. 와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성기도 해야지. 마이크 붙잡고 저같이 걸쭉하게 그냥 어르기 그럼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셔 막 열광의 동안이지. 그러면 뭐야? 와 은혜 받았어요. 문제는 교회 밖에 나가면 은혜가 도로 온데간데 없다는 거야. 그 집에 가면 아 은혜 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또만 죽으셨네 또 깨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쇼하고 있잖아. 내적 치유하는 데도 똑같죠?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심리적인 격앙을 시켜야 돼요. 내적 치유. 가봐요. 분위기 까는 음악, 감미로운 음악. 경우박 랄랄랄라. 그런 거 없는 내적 치유 없습니다. 가봐요. 그 스태프들이 또 분위기 촤악. 거기서 누가 막 애들 떠들고 그러면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 당연히 그러지. 감정, 이 느낌 왔다가 간다니까. 막 그러면서 뭔가 마음이 옛날에 상처를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맞았잖아. 얼마나 억울했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깨우세요. 오, 맞아. 내가 어렸을 때 막 이유 없이 아버지한테 맞았지요. 슬퍼. 아, 오늘. 오늘 너무 강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선포하세요. 와, 네, 선포합니다. 병 났다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네, 맞았어요. 나왔어요.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 저 나왔어요. 어, 저기 있잖아. 저 나왔대. 그 시화하고 있다니까. 아, 나오라고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선포했더니 나섰다고 박수치고 있다니까. 완전 쇼도 그런 쇼가 없어. 그게 내적 치유하는데요. 낳는 사람이 있겠지. 왜?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잖아. 전부 귀신이 판치는데요. 낳으려면 다 낳아야 된 거야. 우리 영성학교. 낳는 사람 있고 안 낳는 사람 있으면 여기 쇼하는 데입니다. 다 낳아야 돼. 영성학교에서 요구하는 기도 훈련을 제대로 따라온 사람 치고 병이 안 났으면 여기가 사기꾼이거나 그 사람이 제대로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몇 년 다닌 사람은 제대로 따라온 사람들이지. 최소한 병은 나서야 돼. 다. 예외 없이. 그런데 그런 데는 낳은 사람 몇 사람 있으면 아주 나와서 간증시켜. 우리 영상권은 간증이라는 게 없어. 다 낳는데 무슨 간증이야. 안 낳는 사람은 간증시켜야지. 어떻게 해서 안 낳았어요? 어, 그렇죠? 어, 나만 안 낳았어. 나 대단한 사람이네. 그거야지 간증시키지. 근데 병 안 났다고 간증시키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영상. 다 낳는 거지. 성령 내주.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잖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건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자, 읽어드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 목소리가 또 맛이 갔네. 오늘 너무 떠들었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거. 하나님과 내 예수 그리스도 안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원하는 대로 구해라. 100% 응답이 온다. 이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100%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네 교회에는 없지. 기도하는 것마다 평생 가도 몇 번 안 왔다니까. 기도하는 것마다가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 기도 안 하지. 몇 번 하다 말아. 그래서 이런 얘기한 뭐야. 그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잖아. 우리는 성경 공부만 하면 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응답 안 받아도 괜찮아. 괜찮기는 뭘 개풀 괜찮아. 사기당하는 거지. 이렇게 기도응답으로 자신 안에 성령의 내주를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면 예수의 말씀이 거짓이거나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넘어가. 초창기에는 안 넘어갔어요. 뭐라 했는지 알아? 그래서 신목사 당신은 그렇게 돼? 그랬죠. 그래서 너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아? 그래서 너는 모든 질병, 모든 환자들이 다 고쳐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영상학교 와봐. 그랬지.
그렇게 할 줄 몰랐지. 그냥 죽을 줄 알았지. 그런데 와서 확인해 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 안 와. 안 오더라고. 그걸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지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래. 자유롭게 된 사람이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변하고 기쁜 영혼으로 즐겁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영혼과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으로 넘쳐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아 건강을 되찾으며 불화하던 가족이 화목하게 되어 가정이 회복되고 모두 구원 얻는 길에 동참하고 있으며 빛과 극심한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 재정적인 자유함을 얻고 있으며 하는 일마다 크고 작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이 일으킨 고질병을 치유하는 영혼권사에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냐는 거지.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거죠. 그게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야? 가짜지 뭐. 가짜. 성령 있는 거야. 왜?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잖아. 나는 주라고 시인했잖아. 시인했잖아?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그리스 사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인했다니까. 시인에다가 헬라어를 오모게레인이라 헬라어요. 고백하다, 시인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도 시인했어. 나는 믿고 있잖아. 어? 귀신들도 믿는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었대. 기가 막히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믿는다는 건 아는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야. 왜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여종이 바울 보고 그러잖아. 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지. 스기야 일곱 아들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 보고 그 귀신들이 사람한테 얘기했어. 바울이 말하는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딱 그랬어. 그랬더니 귀신들이 사람이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던 말벽딱이냐? 안다니까? 안다고 그랬잖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귀신이.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과 착각하고 있어요. 알고 있을 뿐이지. 믿는다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증명이 보여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그냥 믿는 걸 해도 너도 믿고 있는 거야, 그게. 그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할 걸 의심해야지. 증명도 안 되는 걸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증명서를 안 띄워주고 있어, 하나님이. 그럼 당연히 의심해야지. 아, 동사무소 가서 졸업 증명서를 띄러 왔는데 공무원이 안 띄워주고 있어. 그럼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무원부가 왜 안 띄워줘, 이놈이. 넌 당장 고발할 거야. 그러면 112 부르겠지. 여기 미친놈 하나 추가요.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의심하지 말라고 그래? 왜? 미혹당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모습이나 증거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의 말씀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에서 요구하는 증명을 회피하고 교단에서 숭배하는 교단 신학자의 교리와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아주 인수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 뒤에 숨어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덮어둔다면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믿음을 증명해 보인다고 외치지 않는 목사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 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이 땅에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저에게도 적용되고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요. 저도 증명하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도 증명해보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영적 습관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날마다 내 죄를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는 자들은 100% 천국 갑니다. 왜?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 너는 먼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걱정 말고 믿어라.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증명해 보이지도 않았고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생각조차 없이 그냥 대충 적당히 신앙생활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믿으며 그대로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천국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